남이 차려준 밥이 제일 좋긴 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레스토랑 온 것처럼 해서 돌싱 포맨 보면서 드러그마트에서 사고요. 이것도 드러그마트에서 산 거.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이번에 한국 갔을 때. 그리고 선크림은요, 이 두 개를 추천해요. 이거 연습을 하고 싶은데. 나 정말 좋아하는. 안녕하세요. 토론토 사는 마리입니다.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브런치로 불닭볶음면 먹고 나가요. 예전엔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밖에 나오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네요. 아침에 커피 한 잔, 점심 먹고 커피 한 잔, 자기 전에 와인 한 잔, 다음 날도 어제에 이어 아무 스케줄이 없는 날이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이날 하루의 일과를 보여드릴 거예요. 햇빛이 이렇게 비추는데 집안일이 산더미입니다. 아, 오늘 모처럼 일 안 하는데 아저씨 집안일 좀 도와주겠수? 오늘은 이제 화요일인데 어제, 오늘, 내일 3일간 월, 화, 수 이렇게 레슨이 없어요.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두 개씩은 꼭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조율을 했어요. 오늘 이렇게 하루를 보여드릴 거예요. 오늘은 뭐냐, 아저씨는 지금 샤넬 데리고 이 손톱을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자르라고 하니까 손톱을 안 자르고 계속 그걸 긴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막 그게 상처가 난 거야. 수의사에 데려갔는데요. 그것도 여기 아시죠? 모든 병원은 예약을 해야 돼. 한 일주일, 2주일 뒤는. 그래서 오늘 그 아저씨가 데리고 갔다가 치댁 갔다가 온다고.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뭘 하나? 일단 생얼 보기 힘드니까 화장부터 빨리 할게요. What? 따다. 변신했어요. 화장도 좀 하고 밥 먹을 거다. 너무 무서워. 어머. 딱 이렇게 어두운 데서 봐야 돼. 이런 게 아무 스케줄이 없는데도 화장하고 이런 게 진짜 오랜만이네요. 오늘도 날씨가 좋은데 나가서 걷다 올까요?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냥 쉴까요? 좀 우아하게 집에서 집안일하고 좀 쉽시다.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잘 쉴 수 있죠? 해야 할 일은 12가지는 되는데 햇살이 아주 그냥 좋다. 아무도 없고 배고파. 뭐 먹지? 뭐 먹을까요? 혼자 뭘 해먹을까요? 맞아요, 엔초비 파스타 해먹을 거예요. 오늘은 좀 혼자서라도 잘 챙겨 먹어야죠. 보통 귀찮으면 그냥 불닭볶음면, 라면으로 때우는데 여기 남은 게 있잖아요. 이것도 남은 거 여기에다가 청양고추 송송송송 썰어서 매콤한 엔초비 파스타 먹어야지. 이번에는 바지락 대신에 새우 넣고 그리고 상추 썰고 그 쌈 먹고서 남은 상추 송송송 아주 잘게 해서 샐러드를 먹어야겠어요. 발사믹을 새로 사와가지고 어제 맛있단 말이야. 오랜만에 낮에 브런치예요. 이거 제가 제일 잘 해먹거든요. 집에서 이거 레시피가 다 예전 영상에 있어요. 꼭 드셔보세요. Rosemary. Rosemary 왜 뿌릴까? 또. 어제 이태리 갔다가. 남이 차려준 밥이 제일 좋긴 하지만
집에서 이렇게 레스토랑 온 것처럼 해서 먹으면 되잖아요. 마리에 레스토랑 맛있단 말이야. 아, 여유롭다. 편하게 먹을게요. 나갈 거예요. 어디 가냐고요? 잠깐 나가요. 집 앞에 동네에서 이것저것 장도 보고 파스타 먹으면서 돌싱 코멘 보면서 밥 먹고 지금 나왔습니다. 이제 오후에 저는 일도 안 하고 뭐 할까요? 집 바로 옆에 있는 볼크스토어인데요. 이따가 제가 유일하게 하는 베이킹 바나나 브레드 만들 거예요. 거기에 들어갈 호두와 초콜릿칩 사러 왔습니다. 딱 필요한 만큼만 사니까 4불이 나왔어요. 벌써 저녁이 됐습니다. 웬일이죠? 한국 갔다 오니까 아저씨가 좀 변한 건가요? 좀 나이슬리 뭐야 이게? 갖다 준 게 어디야, 그죠? 아, 잔말 말고 먹을게. 스푼이 없네. 스푼 플리즈. 따다. 오늘 레슨을 안 해서. 어머나, 이렇게 레슨 안 하니까 저녁을 앉아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먹네. 웬일이래? 웬일이야? 땡큐. 아저씨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는 만큼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벌어야 할 것입니다. 여기 미트 토마토 미트 사람. This is how you show me love. 2, 3, 4. 사실 여지껏 평소에 남의 애들은 가르쳤지만 그만큼 저희 애들한테는 신경을 못 썼어요. 핑거 남발! 노노노노! 다시 해봐 또. 오예예예! 마리의 뷰티 캐비넷. 자, 뭐 보여드릴 거 있나 한번 봅시다. 쓰는 거 뭐 있는지 심심하니까 보여드릴게요. 이 1cm 아이라인 클렌징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. 클렌징은 제가 오일 아니면은 이거예요.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제일. 그리고 아이 리무버는 요거 쓰고요. 그리고 홈 클렌징은 그냥 있는 거 이렇게 씁니다. 그렇게 클렌징을 하고 요거는 베트남 갔을 때 산 노니. 잇몸 생각해야죠. 잇몸 건강. 노니 치약이고 요거는 제가 두 통째씩 쓰고 있어요 지금. 라칠. 제가 광고했지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쓰신 분들 좋죠? 그쵸? 이거는 정말 한 번 더 공부해야 합니다. 예! 그리고 헤어 제품은요 잡히는 대로 쓰는데요. 드러그마트에 사요 사실. 이런 것들이나 이런 오일 같은 거 이거랑 아로간 그거 있는데 그거 되게 좋은데 요거 오일 그리고 요 제품 오일 나오는 오일도 괜찮아요. 오일 그러니까 드러그마트에서 사고요. 이것도 드러그마트에서 산 거.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이번에 한국 갔을 때. 그리고 선크림은요 제가 이 두 개를 추천해요. 요거는 여름에 하기에는 좀 너무 기름이 많이 끼는데 요건 산뜻하거나 이런 거를 찾으시는 분은 별로 건조한 분들 저는 이게 좋아요. 또 촉촉한 게 좋아서 선크림 중에서도 막 산뜻한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촉촉한 거 이 두 개를 요즘에 쓴답니다. 자, 그리고 뭐 또 오늘 베이킹을 하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또 메저링 컵을 버렸어. 또! 레슨이 없으니 드디어 제가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. 학생들 교재 RCM에서 한곡 골랐습니다.
실수가 많아도 너무 많았네요. 연습을 안 했으니까 뭐. 짠. 구독자님이 신청하신 이루마. 여기까지 할게요. 하, 진짜 피아노 너무 너무 오랜만에 치는데 그리고 이거 연습을 하고 싶은데.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시죠? 제가 정말 좋아하는. 꼭 연습해서 언젠간 연주해야지. 이제 잘 준비하려고 거실에 오니까 모두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 있죠? 그런데 샤넬도 이렇게 보고 있네요. 강아지도 화면을 볼 수 있나요? 오늘 저의 밥 먹는 모습부터 오랜만에 피아노 치는 모습까지 제 일상 어떻게 잘 보셨나요? 타지에서의 외로움, 저는 이렇게 이들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. 구독!